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자, 2020년 오곡궁 제3순환 16개 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강론이라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지방의 통제권인데요. 지방의 통제권 조문을 좀 알아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조문 꼭 써야 돼요. 그 40조 이하에 있는 견제권 관련된 조문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제목 잘 썼죠. 도지사의 임명 사건에서 3월 선교부터 먼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40조부터 이 조문. 단체장의 견제권에 관한 조문은 강의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은요. 지방자치법은 조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조문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도 있고 그리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특히 단체장의 권한 중에서 의회에 대한 견제권이 있어요. 물론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도 지방단체장에 대한 견제권이 있어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요. 아무래도 지방의회 의결, 조례 의결 등에 대해서 단체장의 견제권이 될 겁니다. 이 조문 꼭 알아두세요. 답안지 많이 쓰지는 않더라도 언급만 해주면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구별기준 간단하게 쓰시고 거기에 맞게 사업부속 들어갑니다. 조문 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문 잘 쓰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을 쓴 게 표가 안 나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눈에 띄는 게 중요해요. 썼는데 안 띄면 그렇죠. 통제권 한 게 이제 조문 관련해서 쓰면서 키워드가 있었죠. 단체장의 고유권한, 고유권한, 본질, 집행권의 본질. 다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단체장의 고유권한, 집행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 자, 알아두십니다. 잘 썼네요. 이 사건 조례 위법성인데 먼저 대상 사무, 사무의 성질을 앞에서 검토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딱 지어주면 돼요. 그렇죠. 법률 원칙에 관해서 위헌론을 많이 쓰지 않아야 됩니다. 위헌론보다는 일반론을 좀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걸 꼭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유보, 우위가 서로 긴밀하게 다 연관돼 있어요. 우위, 일반론이 좀 많이 생략됐는데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써줍니다. 특히 법률우위원칙에 관련해서는 법률선점이론 같은 거 꼭 써줘야 됩니다. 법률선점이론 이런 거 써줘야 되긴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것도요. 배점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스타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통제가 나오네요. 조례통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요. 우리 쟁점단지 좀 빠져있는 건데 강의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빠져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조문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26조. 107조, 얘가 특별 규정, 107조에 따라서 조문 그대로 베끼면 돼요. 제2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107조 조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조문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26조에 따른 제2호가 먼저 했어요. 26조와 107조의 관계를 먼저 검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107조 가면 172조 3항을 준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 170조에 126조에서 재의결 확정되면 이제 107조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있어요? 재정 절차에서는 재의결 확정됐을 때 법령 위반이 있으면 재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경우 특별 규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 규정으로 가죠. 그때 언급해야 될 게 뭡니까? 107조의 조례 의결에는 26조, 107조 지방의회 의결에는 26조 조례 의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알아둬야겠죠. 조례에 대한 통제, 감독청. 감독청의 총재는 172조 그대로 베끼면 돼요. 172조 뭐 그대로 베끼면 됩니다. 뭐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조문만 잘 베끼면 됩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나오네요. 자, 특히 172조 나오면 우리 쟁점 답안지에는 좀 없나 모르겠지만 이때 통제 권한에 있는 감독권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써주세요. 감독권 관련해서 주무장관이 있고 시도지사 있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기초자치단체장에 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에 관해서는 주무장관. 이게 안 된다는 걸 써주세요.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일 뿐 장관이 이중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법령위반에 이미 169조 1항 단서로 가면 이제 2항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이네요.
아, 이제 설문이 바뀌었습니다. 법률 위반의 의미. 이거는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논리는 좀 알아두라고 얘기했어요. 논리. 뭐예요? 자치사무다. 그리고 그 자치사무가 재량이다. 근데 일탈남용이 있다. 그런 일탈남용이 법률 위반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치사무인지 여기는 사무의 성질을 써주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에 대한 통제는 169조 1항 단서로 가는 거죠. 그 단서에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일탈남용이 포함되는지 이 논리구조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법률 위반의 의미가 왜 나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재량행위인지 일탈남용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면 좋겠어요. 설문에서는 일탈남용인지가 조금 불분명해요. 울산 북구청장 사건에서는 징계 의결 요구된 자를 승진 처분하는 것은 적어도 재량 일탈남이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런 내용만 언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갑에 걸리고 뭐 이런 경우에 뭐 실익은 뭐 이런 거 써주면 좋겠어요. 실익은 감독권 강화에 따른 행정의 통일성 확보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주관적 공권의 자주권 보장이 있느냐, 뭐 이런 실익 같은 걸 적어주면 뭐 교수가 더 좋아하겠죠. 소송의 대상.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169조 이제 2항으로 가죠. 보통 소송의 대상하고 소송의 성질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논리적으로는 예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소송의 성질에 따라서 소의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또뭐 있었어요? 또? 그렇죠. 집행정지의 규정이 준용되느냐, 직접 적용되느냐. 그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기간 소송으로 본다면 46조 1항에 따라서 준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특수한 항고 소송으로 본다면 23조 2항이 직접 적용된다는 거 아주 잘 썼네요. 자, 정치배정이 이 정도 좋습니다. 사무의 성질, 이런 구체적인 목적 아주 좋아요. 그러고 나서 조문을 먼저 언급해 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판례. 산의 경우 자 목차를 쓰지 않고 쓰는 스타일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조례한 재정 가능성 자치사무라면 가능하다 이런 날짜 같은 거 언급하는 거 상당히 좋아요. 이스감 조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죠. 판례 사전에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여기는 지금 하나 빠진 거 뭐냐면 질문 형태에서 나오는 통제권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 조금 부실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40조부터 그 43조 있잖아요. 그 조문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사례 경우 이렇게 조문 연출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인명권 고유 관할로 봐야 된다는 거죠. 58조 이게 중요해요.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이런 고유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조례는 유보할 수 있다. 아주 좋습니다. 조문 연출도 상당히 좋네요. 잘 썼어요. 자, 여기는 지금 목차를 세분화시키지 않고 있지만 조례 분석 같은 그 조문 분석이라든가 판례 연출 같은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뭐 여기는 조문은 언급만 해주면 돼요. 조문에 다 있으니까 좋습니다. 조례에 대한 통제 방법. 172조. 물론 172조에서 할수 있는 제의요구 제시, 제소 제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뭐 이런 단어는 그냥 조문이니까 조문 베끼세요.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설문 3. 시행명령 가능성. 뭐 의의요건 뭐 써주면 좋죠. 예, 의의는 꼭 써주라는 교수님들도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판례가 나왔어요. 뭐에 대한 판례일까? 학살 판례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쟁점 이름. 쟁점의문을 안 쓰면 뭘쓴 거지? 이럴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항고소송의 처분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건 아주 좋네요. 여기 플러스 알파 좋습니다. 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써주는 건 무조건 좋아요. 자, 잘 썼습니다. 조문 연출 여기도 잘하고 있네요. 분석 같은 걸 잘하는 답안지네요. 소재의 가능성, 여기는 이제 169조 2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목차를 잘안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에다 목차를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시정 명령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쉼표를 딱 찍어주고 살짝 띄워서 쓰는 거예요. 점점 이런 거 찍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찍은 답안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관련하여 쉼표 찍고 쭉 넘어갑니다. 잘 썼어요. 오, 여기는 그냥 시원시원하네요. 목차가 이 사건 조례 위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유, 아주 그냥 구별기준 보기 쉽게 썼네요. 조문 현출도 아주 좋고 법률 여부 조례 대상 사무인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 사무임으로 자치 사무인지 판단도 잘하고 있고 구조 제2항 1호 참호 지방 공격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다완이가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느낌이 법률의 관련된 판례는 써주려고 노력하고 판례를 써주세요. 추가절에 이런 것들 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관련 판례 좋습니다. 법률의 원칙에 의보다는 여기서는요 법률 선전 이론에 관한 내용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례 썼다는 걸 표시하고 가장 중요한 58조 현출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형식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이 천천히 좀 읽어보더라도 특히 이렇게 조문 연출 같은 거 잘하고 있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나오면 조례 한계에서 법률 우위원 측에서는 법률 선전 이론 관련된 판례 좀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처럼 사안에 해당되는 판례도 써주고요. 판례를 잘 써주는 게 좋습니다. 조문 판례예요. 조문 판례. 통제 방법. 여기 이제 조문 문제죠. 뭐 날짜 써준 거 아주 좋습니다. 제 요구 이렇게 뭐 읽기 편하게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제 요구 지금 도지사 가는 거죠. 도지사는 제 요구는 26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는 26조 107조 내용을 안 썼나요? 26조와 107조의 관계를 먼저 써주면서 물론 107조에 의해서도 뭐 제의혹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네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26조하고 107조 있는데 여기는 조례 의결 여기는 지방의회 의결 그럼 제의혹은 항상 조례일 때 여기로 갑니까? 얘를 특별법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규정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방에서 의결하는 게 조례 의결만 있을까요? 국회에서 하는 의결 같은 게요. 법률 의결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결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다만 조례에 관해서는 조례 제정 절차를 우선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법으로.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네요. 26조와 107조의 관계를 좀 언급하면서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혼란스럽네요. 여기 제 요구를 두 번이나 썼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왔어요. 26조와 107조의 관계 이 사건 통제 방법 제소 지시 뭐 나머지는 훌륭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조문 현출을 하는 것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련 판례 쓰는 거 그리고 조문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 뭐 26조 107조의 관계라든가 왜냐면 어떤 조문을 먼저 타고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문의 관계 같은 거 우리가 국배법 같으면 8조부터 먼저 봤었죠. 뭐 그런 것들 국가배상에서 자백분 나오면 8조부터 검토했던 것처럼 여기도 26조 107조의 관계를 먼저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